울진 소방서는 지난 2일부터 5일간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위한 화재 예방 대책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1인 릴레이 일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대민 접촉을 최소화한 비대면 홍보로 화재 안전 관리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 및 국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의무화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규영 예방안전과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하는 캠페인은 지난 2월 1일부터 5일간 하루 1시간씩 동일 시간대에 후포 한마음 광장과 온정 로터리, 울진농협 하나로마트 앞, 죽변항 입구와 북면 부구터미널 순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하는 이 행사는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울진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개인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울진 군 전체에 약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주택에 한40% 정도 지금 설치가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미진한 편인데, 각그 군청이나 각 이제 기관하고 마을 이장단과 협의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서 안전한 울진 군이 되도록 화재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1인 릴레이 일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울진 방송 김영규였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